학생들한테서 받으면 3일 운동은 3월 1일 하루 딱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미독립선언서하고 태극기를 갖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시 조직을 해서 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1 운동의 특징을 보면 되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요. 3.1 운동이 일어난 가족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철도가 제일 빨리 내려가죠. 그러니까 철도 주변에 도시들이 있으니까 철도 주변에서부터 일어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뱃길 닿는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3.1 운동 일어난 날들을 보게 되면 되게 4일이나 9일이 제일 많아요. 장날 이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날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같이 막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거 뭐 아침부터 태극기 들고 나면 다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이러고 이제 태극기 뭐 이렇게 뭐 팔 거 갖고 태극기 갖다 확 만세 운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장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3.1 운동 일어난 유적지 가보시면 거기 이제 며칠 날 일어났다 그러면 되게 그 표지석들이 장날이거나 장터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3.1 운동이 대다수 민중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들키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곳, 그냥 장보러 나오는 것처럼 나타나 만세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박은식 선생이 쓴 독립운동 지열서에 보면 전국 211개 군이래요. 전국 211개 군에서 1542회가 일어났고요. 202만 명이 참여했대요. 교수님 얼마 안 되네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군이 220개 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개 정도 군 빼고는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220개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전국의 모든 군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동네에서 군인데 만세운동이 안 일어났다. 그럼 그 9개 군에 끼는 거죠. 202만 명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인구수하고 저때 인구수는 틀려요. 지금은 우리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2천만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거의 10% 이상이 다 참여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 지식인, 노동자, 상인들이 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안 일어난 곳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곳, 여기 이제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이죠. 여기가 다들 아시죠? 유관순 열사. 네, 아 요새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아우네 장터 3.1 운동은 유관순 열사가 이분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 학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만세 운동 일어날 때 1학년 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휴교령을 내려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유관순 열사가 기미독립선언서를 갖고 고향 목천으로 내려가죠. 병천으로 내려가요. 병천으로 내려가서 병천, 뭐 천안, 그 연기, 뭐 청주 뭐 이쪽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1 운동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이라 하죠. 4월 1일 날 일어나고요. 그 전날에 이제 그 유관순 열사 생가 반대편에 가면 이제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횃불 봉화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4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시작되는데 시위가 상당히 과격했어요. 과격해서 그 물론 우린 비폭력이죠. 우린 비폭력인데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쏘죠. 그래서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유중권 선생이라고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총을 맞으세요. 그리고 그걸 말리던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돌아가시죠. 유관순 열사는 그 아버지 유중권 선생의 유해를 메고 막 헌병대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천안이니까 이제 관할 법원이 공주지방법원이 돼요. 공주지방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 투옥됐을 때 유관순 열사 오빠 있어요. 오빠 유우석이라고. 이거는 공주 영명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영명학교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유관순은 천안에서 3.1 운동돼서 공주에 투옥돼 있고 그 오빠는
공주 영명학교 3.1운동을 주도해서 투옥돼 있고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같이 투옥돼 있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러다가 유관순 열사가 이제 재판을 서울로 가죠. 경성복심법원으로 가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 이렇게 사진 보면 이렇게 그 수영이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거예요. 뭐 유관순 열사 대단하죠. 뭐 제가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대단합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을 총으로 죽이느냐. 죄를 진 건 너희들이다.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시고요. 가진 고문을 다 받으시죠. 그래서 1920년 9월 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을 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아우네 장터뿐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우네 장터 설명한 거고. 어쨌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다음에 3월 만에 폭력적 투쟁을 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방어 차원에서 폭력성을 뛰는 거예요. 당연히 일제는 탄압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 만세 참여자들을 이게 한자라 폭도 폭민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폭도래요. 만세 참여자들을 규정을 하고 두 개 사단급 병력을 동원해서 학살, 뭐 방화, 살육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해요. 기록이 위에는 일제 기록이고요. 요 아래는 그 박은식 선생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기록이에요. 피살, 순국하셨다는 거예요. 7,500명 정도 돌아가시고요. 부상은 1만 6천 명, 체포가 4만 6천 명이에요. 밑에 이제 박은식 선생 기록 7,600명, 부상 4만 5천 명, 체포 5만 명. 일단 일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일제 기록. 일제 기록만 보더라도 피살, 돌아가신 분이 7,500명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저렇게 많은 우리 민족을 죽인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저게 일제 기록이죠. 저게 제가 볼 때는 축소됐을 수는 있어도 과장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이게 축소는 일본 애들이 일제 애들이 축소는 시켰을지언정 과장은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 인원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7,500명 이상을 살육한 사건, 탄압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3.1운동.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부상도 16,000명, 체포도 4만 명 이상. 최소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운동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네. 그래서 우리도 저항을 하죠. 헌병 분경서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우편서 등을 공격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비폭력인데 얘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하거든요. 총을 쏘거든요. 그러면서 일제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자위권 방어 차원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이 끝까지 비폭력은 아니고 3월 말 들어가면 폭력성을 띠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쟁성이 조금 결여되죠. 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민족 대표의 계량주의적 성격이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대다수 민중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할 때는 이거는 혁명투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대표의 계량주의적 노선이 대중화 단계에 갔을 때 대중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때는 투쟁성을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명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